시가족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열흘 전에 12월 10일 날 오후 2시 채우기 통지가 오늘 기념을 묻고 그 뜨거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죽어간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죄송하고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가기 싫었겠습니까? 그 동지가 죽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뭘 만들고 뭘 우리를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존경한 택시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인 주간이 12만이라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다시 한번 뭉치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대 기업을 앞세우고 영세하고 가난한 택시를 짓밟고 현실을 무시하고 미래를 불투명하는 현 정부를 저는 분명히 각성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근로자도 사업주도 개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며 이 하나만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20년 전, 10년 전 넘는 캐묵은 정치의 말장난을 가지고 저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를 하겠다, 개인 택시 기업감을 보장해준다,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카풀이 만일 자가용 영업이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에 그날부터 우리는 소멸되고 없는 겁니다. 정치권이 우리를 요구할 겁니까? 아니면 카풀에 가입하는 100만, 200만 명을 요구합니까? 뻔합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많은 편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막지 못하면 우리 함께 모두가 한꺼번에 몰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존경하는 택시가족 여러분, 정말 부끄럽습니다. 채우기 동지가 가는 오늘 10일날 저와 대표들은 야된 천막 안에서 많은 대화를 하고 끝까지 받아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러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반드시 우리 힘으로 갚아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4차 집회도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더 많이 모일 것을 약속하시죠. 반드시 흐트러지지 말고 이 대열을 다시 한번 4차 아니면 끝까지 간다는 각오를 가지고 힘을 해주신다면 반드시 카카오를, 아니 카카오 앱을 이 화면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투쟁해 주십시오. 투쟁! 이어서